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협상 실패를 미국 탓으로 돌리며 기습 기자회견을 열었던 어젯밤, 북한 실무팀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결렬된 회담을 성공적으로 포장한 건데요. 그 이유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결렬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한 회담으로 포장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도 약속 같은 낙관적인 표현을 쓰며 성과 있는 회담임을 강조한 겁니다.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역사적인 노정에서 괄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면과 2면에 사진 13장을 싣고 두 정상의 밝은 모습만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한밤중 기습 기자회견 소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장정 길에 오를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지도자 역량을 과시한 만큼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고 차라리 주민들을 속이는 거죠. 북한의 보도 행태고 최고 지도자의 완전 무결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죠. 북미 회담 결렬에 따라 베트남 지도부와의 회담 내용이 북한 매체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